내가 뭐 남들한테 베풀고 살아야 되는 거는 우리 아빠야. 우리 대주님이, 우리 대주님이 이렇게 남들한테 많이 베풀어야 돼요. 아저씨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린 아이를 또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그거였고, 마음은 두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요. 엄마 사주팔자도, 아빠 사주팔자도 붙어 살라고 하다 보니 내가 내 자식이 아닌 자식도 들러왔다라고 얘기를 하신다. 근데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이들 키우면서. 나한테 어떠한 것들이 뭐, 먹고 사는 거에 먼저 문제가 있다, 없다, 이것보다는 내 자식들이 이제 어떻게 건사해서 나아가냐, 또잘 먹고 잘 사냐, 그런 것이 지금은 엄마한테는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제 입양을 했다는 그 아이 자손도 내 앞가름은 또 해서 가는 아이이고, 엄마가 걱정하는 거와 달리, 이 아이는 삼신의 자손, 그러니까 칠성주를 너무나 많이 타고났기 때문에 이 아이가 살기 위해서 엄마 집안 가중으로 또 들어섰고, 엄마하고 또 신의 인연도 되었고, 인간의 인연도 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서가지고, 얘가 원래는요, 엄마 사고도 많이 쳐야 되고, 사고 쳤어요. 사고도 많이 쳐야, 그러니까 사고도 많이 쳐야 되고, 지가, 이 엄마한테 엄마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6살 때 왔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묻어져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생채기 시절에 너무 상처가 컸기 때문에, 뭐 엄마한테 자식이 없었더라면 모르겠지만 자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아이가 입양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아이가 너무 그 스크래치가 너무 많이 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를 엄청나게 쳐야 되는 아이인데 엄마 덜친 거예요. 아, 그때 지금도 나가서 독립했어요. 정말 사고란 사고는 다 쳤어요. 다 쳤고. 지금 사고, 엄마가 사고라고 사고 쳤다 어쨌다 하지만 그 사고가 엄마가 어쨌든 베풀고 살아야 된댔잖아. 어차피 내가 마음으로 놓은 자식이기 때문에 더 심하게, 내 눈에 보이는 건더 심하게 가야 될 그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요만큼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는 지가 독립을 했고,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 앞가림 지가 해서 가요. 이만큼 키워놨으니까 나중에 또 엄마 아빠한테 또 보답을 할수 있는 아이이고요. 배신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는 나중에는 안 해요. 고마움을 알 아이예요. 그러니까 아, 너무 걔가 저를 엄청 좋아해요. 제 말을 들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안 들어요. 그러니까 노력은 하는데 너무 반대로 나가고 너무 나를 많이 속이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아주 정말. 그래서 그런지 어쩔 수 소화를 없는데 많이 했겠지, 당연히. 말도 못하게 저만. 아빠는 사실 거의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제가 엄청 고생을 했어요. 걔 때문에 마음고생은 말도 못하겠어요.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의 내가 가르치고 내가 이거다 저거다라는 걸내 손아귀에 넣고 살아가야 되는 엄마야.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내 손아귀에서 놀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놀고 있는 아이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속이 더 상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근데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의 언제 정신 차려요, 걔는 언제쯤 정신 차리지? 제 문제가 뭐냐면, 걔가 그 채팅 앱에서 막 남자들 만나러 다니고 막 그렇게 사고 쳐서 애도 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게 너무 막 심해서. 그렇다고 지금 와갖고 버릴기가 안 아니, 뭐 버릴까 합니까? 그냥 독립해서 사는데. 어차피 말을 안 돼요. 외모만 신경 쓰고, 남자만 신경 쓰고, 글을 다른 거. 한장 글을 나이 아닙니까? 솔직하게. 근데 그게 너무 심하니까. 엄마가 살아가면서 아빠랑 엄마랑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예, 사람, 직장 때문에 떨어져서 살아가야 될 사람, 아니면 완전히 이혼을 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일부 종사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해 보면은 이렇게 내 자손이 다른 자손이 들어왔다라고 했잖아요. 그 다른 자손 입양을 해서 사는 자손이
엄마 아빠를 이어줬다고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아이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엄마 손아귀에서 절대로 갖고 놀아서는 안 돼요. 이 아이는 지 마음대로 하고 살아야 되는 아이고, 재주가 너무나도 많은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렇게 튀고,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렇게 튀는, 그러니까 탱탱볼 같은 그런 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 아이를 절대적으로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만들려고 하지 안 마세요. 그래요. 지금은 자기 멋대로 자기 안 자기 그런다고 멋대로. 하지만 엄마의 욕심에는, 엄마의 욕심에는 언제 정신 차릴까요? 라고 물었잖아요. 아, 어차피 지금은 독립해서 나가가지고 뭐 제가 뭐 어떻게 하지 못해요. 완전히 독립해서 자기가 알아서 그대로 하니까. 놔놔서, 놔놓고, 자, 이 시간이 지나면 지가 엄마의 귀중함도 알고요. 아빠의 고마움도 알고, 알아갈 나이가 와요. 그래야죠. 그리고 내 눈에는 절대적으로 사고를 엄청나게 쳐야 되는 아이가, 그거는 그 지금까지 친 사고도 엄청 친 거지, 그죠? 여자로서 그 어린 나이에, 얘는 절대적으로 삼신에 벌전을 지으면 안 되는 아이거든요. 이게 대물림이 돼요. 엄마하고 별개로 대물림이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가물 자체가 너무 높아요. 엄마도 신가물이 있고 아빠도 가물이 있다 보니까 이 가물 집안에 이 아이가 오게 된 거예요. 인연이, 내가 아까 얘기를 했듯이 신의 인연도 지어졌고 인간의 인연도 지어진 거야. 전생의 인연이 현생에 이어진 거야. 근데 여기에서 끝이 나야 되는데, 죽어서 다시 만나지 않으려면은 그렇게 가야 돼. 다 풀고 가야 돼. 엄마가 지금 억하신정이 엄청나게 있다 하더라도, 지금 뭐 이제 그런 다 났어요. 거의. 그렇다고 이 아이 놓지 마세요, 엄마.